안녕하세요. 가든스토리 꿈팜정원입니다. 오늘은 서리가 내려 잎이 다 시들어서 좀 씨앗을 하려고 몇개 남은 거를 수확했는데요. 보통 콩은 백태라고 콩나물을 하든가 두부를 만들어 먹는 콩이 있고요. 흑태라고 서리태 종류죠. 그 밥에 도 먹는 서리태가 있답니다. 그리고 청태라고 그 완두처럼 푸른빛을 띄어서 연두빛이죠. 청태콩이라고 있어요. 물론 서리태콩도 겉은 까맣지만 속은 이 청색이죠. 연두색. 그래서 이것을 오늘 수확해서 콩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밥에 도먹는 콩으로는 서리태와 요 청태가 좋답니다. 청태도 종류가 몇 가지가 있어요. 재래종 콩을 심는 분들 보시면은 콩의 종류가 한 10가지는 넘는 것 같습니다. 그분들은 나름 재래종을, 토종 씨앗을 지키기 위해서 심는 분들이죠. 박테리아가 뿌리에 동글게 같이 공생을 하게 돼요. 박테리아가 공생하게 되면은 박테리아는 콩에서 영양을 섭취하고 그 대신 콩에게는 박테리아가 공중 질소를, 공중에 있는 질소, 우리가 질소가 공기 중에 한80% 들어있죠. 그 질소를 고정해서 콩에게 질소질 비료를 주게 된답니다. 그래서 콩은 질소 성분을 박테리아가 주기 때문에 잘 자랄 수 있어요. 물론 새로 콩을 심는 밭에는 박테리아균을 또 인공으로 배양한 박테리아균을 뿌려주거나 아니면 콩밭을 심었던 밭의 흙을 뿌려주면은 박테리아가 그 땅에 접종이 된답니다. 사실 콩의 원산지는 두만강 유역으로 우리나라가 콩의 원산지입니다. 이 콩은 우리나라에서 원산지로 그러기 때문에 콩을 이용한 된장, 간장, 장문화가 유행한 것이죠, 우리나라가. 우리는 이 한국에서 중국을 거쳐 유럽이나 미국으로 가서 콩을 대량 생산하게 되었는데요. 미국 같은 이 대량 생산할 때는 주로 재배하는 게 콩하고 옥수수이죠. 콩을 대량 재배한 이유는 콩에는 지방 성분이 많아서 콩기름을 짜기 위해서 재배했답니다. 서양 문화는 기름에 튀기는 문화가 많죠. 우리나라도 지금 과거에는 물에 익혀 먹는 그런 문화에서 지금 기름에 튀겨 먹는 문화로 바뀌면서 요즘 유행하는 것이 배관관리사입니다. 하수도를 뚫어주는 사람들, 그런 걸또 가르치는 또 학원도 있다지요. 콩기름이, 이런 음식물을 하고 난 기름이 개수대를 거쳐서 배관으로 들어가면은, 배관으로 들어가서 이게 다 하수도로 빠져나가거나 아니면은 정화조에서 정화되면 좋은데, 이 하수도 배관에 기름이 약간 묻으면은 그게 점점 쌓이면서 석화된다고 하죠. 우리가 쉽게 뭐 버터라고 해야 되나? 버터처럼 기름이 굳어서 돌처럼 굳게 된답니다. 그러면은 하수도가 점점 막히게 된답니다. 과거에 배관이 막히는 것은 음식을 조리할 때 음식에 묻은 흙에 의해서 흙이 점점 쌓여서 배관이 막혔는데 요즘 막히는 배관은 전부 다이 조리할 때 나오는 기름에 의해서 배관이 막힌다고 하네요. 그렇듯이 이 서양에서는 콩을 이용해서 콩기름을 짜고 난 대두박을 이용해서
대두박은 가축의 사료로 이용한답니다. 소, 돼지, 닭의 사료로 또 키워서 육류 문화가 발달됐으니까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육류 문화가 발달되어서 콩기름 회사가 처음에는 만들어져서 돈을 많이 벌었죠. 콩기름 회사의 목적은 콩을 수입해와서 콩기름을 짠 다음 그 나온 대두박을 사료로, 가축의 사료로 이용하기 위해서 콩기름 회사가 설립되었답니다. 이 육류 문화가 계속 발전하면서 고기를 많이 선호하게 되면서 콩기름 회사가 돈을 많이 벌었죠. 그 대두박을 가축의 사료로 이용하다가 요새 베지테리언이라고 육식을 안 하는 그런 분들이 많이 생겨나면서 이 대두박을 가지고 그 대체육, 그러니까 그 인공 그 소고기 식감이 나는 그런 고기, 대체고기를 만들기도 하였답니다. 콩은 우리가 밭의 소고기라고 하죠. 단백질이 굉장히 많이 들어있어서 건강한 식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동물성 단백질을 섭취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식물성 단백질을 꾸준히 섭취하는 것이 좋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장류 문화가 발전됐고 또 두부처럼 가공하는 콩나물이나 두부처럼 그 가공해서 콩을 가공해서 만드는 식품들도 발전해 있죠. 그래서 우리 같은 경우에는 현미밥을 해 먹는데 현미밥에 꼭 이 보리를 넣고 그 다음에 콩이 꼭 들어간답니다. 오늘 이 영상을 찍고 있는 이 청태는 맛이 굉장히 좋아서 심었답니다. 심었는데 이 작년에 처음 씨앗을 가져와서 보니 그 청태가 굉장히 여물지도 않고 씨앗 상태가 안 좋아서 올해 약간 이렇게 새로 심어서 이 충실하게 자란 이 청태를 가지고 내년에 콩을 심으려고 합니다. 꿈팜 정원은 그 농장에 방문해서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그런 치유 정원이랍니다. 그렇지만 이 콩 같은 거는 한번 직접 심어서 먹어보자는 의미에서 올해 씨앗을 몇 주 남겨서 생산했어요. 콩을 심을 때 우리가 콩을 대량 생산하는 분들은 그렇게 못하지만 적심, 이식, 배토라는 3대 재배법을 이용하여야 대량 생산이 된 저 콩의 수확량이 많다고 한답니다. 그래서 올해도 제가 동영상을 찍었는데 적심 당근 재배법이라는 이 콩의 재배법이 있어요. 그것은 콩이 떡잎이 나오고 본잎이 나왔을 때 본잎 줄기를 적심 잘라준답니다. 잘라주면 양쪽 떡잎 사이로 하나의 줄기였던 것이 두 개의 줄기로 나오게 되지요. 그런 다음 그것을 뿌리를 잘라내서 삽목을 해준답니다. 그러면 적심 당근법이라고 그 삽목해서 뿌리가 내리면 그 내린 콩을 본밭에 이식하게 되죠. 물론 저희같이 소농이나 취미로 재배하시는 분들한테는 가능한데 뭐 기계로 재배하는 분들한테는 불가능한 얘기죠. 하나의 그 방법이고 이런 방법으로 하였을 때 수확량이 한 10%에서 20% 정도 늘어난다고 농진청에서 이야기해서 그런 방법을 쓰고 있답니다. 이 콩이 청태에도 이 재래콩이 있고 계량콩이 있답니다. 이 재래콩은 단맛이 완두콩처럼 단맛이 있어서 더 밥에 두기 좋고요. 이
계량 이 청태는 단맛이 적답니다. 오히려 서리태 콩이 더 밥에 넣어서 먹을 땐 더 맛있어요. 우리가 백태랑 청태랑 그리고 흑태, 서리태 이 색으로 이 콩의 색깔로 구분하게 되는데요. 다양한 콩이 있듯이 또 다양한 콩의 재배법, 요리법 그리고 건강을 위해서는 콩을 밥에 몇 끼 두어서 먹는 것이 좋다고 하네요. 한 시간 정도 열심히 까고 있습니다. 이유는 이 온실 안에 콩깍지를 두면은 눅눅해져서 이게 콩깍지가 탁탁 터져야 되는데 안 터지면 또 힘들 것 같아서 오늘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서양에서 콩을 재배하지 않을 때에는 육류 문화만 발전되어 있어서 야채는 덜 먹고 고기를 많이 먹어서 괴혈병이 유행하던 시절이 있었답니다. 괴혈병이란 상처가 났는데 피가 멈추지 않는 병이죠. 보통 일본군이 제2차 대전 때 일본군이 그 동남아 정글이나 그런 데에서 이 굴 속에서 미군하고 전투를 했다고 합니다. 굴 속에서 나오지 않고 전투하면서 몇 개월씩 전투해도 일본군들은 괴혈병이 발생이 안 되었다고 해요. 왜냐하면은 이 콩을 키워서 콩나물을 재배해서 먹었기 때문에 야채를 섭취한 거나 마찬가지죠. 그 콩에서 콩나물로 자라게 되면은 이 콩에서 비타민 C가 만들어진다고 하네요. 그 비타민 C로 인해서 괴혈병이 안 생기고 전투를 계속한 것이지요. 물론 유럽 같은 데에서는 고기만 먹고 채소를 안 먹어서 이 채소에서 비타민 C가 공급이 안 돼서 괴혈병이 유행한 적이 있다고 하는 것이지요. 그렇듯이 우리나라에서는 콩의 민족, 경상도 지역 지방에서는 콩을 이 쌈이나 아니면은 또 재서 먹죠. 장아찌로. 그렇듯이 이 콩에는 단백질이 많이 들어있어서 성인병을 생기기 염려스러운 성인이나 아니면 노년기에 이 밥에 꼭 콩을 더 먹어야 된답니다. 아까 저도 말씀드렸듯이 콩을 기름을 짜서 콩기름으로 사용하고 콩의 그 기름 짜고 난 밥, 그걸 대두박이라고 하는데 대두박은 가루 내서 대두박으로 이 가축의 사료로 이용하고 또 가루를 내서 대체육으로도 만들고 식물성 고기죠. 그리고 요즘에는 운동하시는 젊은 사람들, 이 근육을 만들기 위해서 운동하시는 사람들이 이 프로테인을 먹는데 그 프로테인이 단백질이 콩단백질이랍니다. 그렇듯이 콩단백질은 굉장히 건강에 좋은 것이죠. 우리가 건강해지려면은 탄수화물 섭취량을 줄이고 단백질이나 지방은 갑자기 열량이 너무 높아서 안 되니까 단백질 위주의 식사를 해야 건강하다고 합니다. 물론 어떤 한 에너지 이 영양소에 집중하게 되면 그 또 그 나름대로 문제가 생기겠지만 단백질 위주의 건강한 식생활을 위해서는 육류 섭취가 꼭 필요하고요. 식물성으로 콩갓, 콩류, 콩팥, 뭐 녹두 이런 종류의 콩류를 적당히 드셔 밥에다 드시든가 아니면 가공품 이 요리를 해서 드시든가 하는 게 건강에 좋답니다. 곰팜 정원에서는 이런 모든 것을 자연과 농업의 이 다양한 부분을 이용하여 치유 농장을 운영하고 있답니다. 치유 정원을 가꾸면은 제 자신이 건강해지고 또
이 정원을 방문하시는 분들도 건강해지는 두 가지 장점이 있답니다. 과거에 우리가 어려울 때는 이 콩을 논두렁 콩이라고 해서 벼 심는 논두렁에다가 콩을 재배해서 먹었었는데 지금은 논두렁은 깎거나 제초제를 뿌리던가 하고 벼를 이 쌀만 생산하기 위해서 벼를 재배하지요. 오늘은 이 형태를 껍질을 까면서 이야기를 많이 나눴네요. 형태가 이 밥에 도먹는 용도로 굉장히 좋고 또 서리태 같은 경우에도 이 겉껍질 까만 부분을 까고 속은 이 청색이거든요. 그래서 서리태를 이 청서리태라고도 하죠. 밥에 도먹는 콩은 좀 달달한 맛, 그런 맛이 있어야 되고 콩나물이나 두부를 만들어 먹는 콩은 이 지방이나 단백질이 많이 들어 있어야 되죠.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이 콩이 수확량이 많아야 된답니다. 이 지금 이 청태는 저희가 이 올해 새밭에다 심어가지고 아까 얘기한 뿌리옥 박테리아가 없어서 그런지 이 열매, 이 콩의 이 상태가 고르지가 못하네요. 쭉정이도 많고 또 알차게 자란 게 그 숫자가 많지 않아서 올해 다시 이 콩을 골라서 내년에 다시 밭에 심어야겠습니다. 콩 보면은 이런 까만 종류 이런 거는 이제 그 콩이 잘 익었어도 품종에서 결격자 사유가 되니까 이 청태만 골라서 가장 파란 이 녹색의 청태만 고르고 잘 익은 동글동글한 청태만 골라서 내년에 이 심어야겠어요.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적심당근법, 적심당근법으로 또 내년에 또 심어야지요. 청태를 심어서 먹고 밥에도 먹고 몇 주, 한 10주 정도 되는데 10주 되는 청태를 씨앗용으로 남겼다가 오늘 껍질을 까면서 이 이야기를 주저렸네요. 시청자 여러분도 건강을 위해서 토종 콩, 좋은 콩, 꼭 어떤 콩이라고 얘기할 수 없지만 다양한 콩을 밥에 더 먹는 것이 좋답니다. 콩을 물론 개인적으로 싫어하시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으나 싫어하는 거하고 건강을 위해서 먹는 거하고 차이가 있답니다. 건강을 위해서 꼭 콩을 드시던가 아니면 두부처럼 콩 두류 가공품을 드시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꿈팜 정원의 가든 캡틴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